자,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오늘은 상가 이야기 해볼게요. 최근에 흥미로운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파트값 추락에도 상가 매매가는 사상 최고다 라는 기사인데요. 기사를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추락해도 상가 매매값은 사상 최고,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은 내림세인데 상가 매매는 오히려 상승세라고 해요. 상가는 뭐 이런저런 상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복합 쇼핑몰 주의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픈 기억이 있어요. 자, 상가가 인기 있는 이유는 잘 산 상가 두 개만 있으면은 노후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평생 높은 월세 받으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가 투자를 하고는 합니다. 상가는 투자금 대비해서 월세 수익률이 주거용 부동산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상가는 하락폭이 매우 큽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하락폭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한가 방어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아파트 빌라는 전세가가 있잖아요. 전세가가 받쳐주는 거고,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꼭 필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상가는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한가 지지선이 없어요. 지금 아파트가 하락한다고 하고 매매 절벽이라고 해도 시세의 하한가 또는 하한가보다 더 낮은 가격 내놓으면은 거래가 힘들지만은 되지 않을까요? 시세보다 뭐 절반 폭락한다거나 분양가 대비해서 절반 폭락 이런 게 아파트에는 잘 없잖아요. 하지만 상가는 그렇지 않아요. 상권이 죽으면은 상권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정말 폭락이 가능하고, 폭락보다 더 무서운 거는 매매 자체가 그냥 안 돼요. 아파트에 매매 안 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분양가보다 절반 이하, 절반 이하보다 또 이하로 상가가 매매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용 부동산처럼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 공실의 리스크가 있어요. 상가를 사서 장기간 동안 대출 이자 관리비만 내본 적이 있나요?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저는 있어요. 해봤어요. 자랑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마음이 매우 아팠고, 아파트 사서 뭐 잠 못 자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좀 잘못 샀다고 해도. 하지만 상가는 좀 잘못 사면은 잠이 안 와요. 장기 공실이 되면은. 하지만 이제는 뭐 좀 내공이 쌓이니까 장기 공실이라고 그래도 마음이 예전처럼 불안하진 않네요. 모든 게 경험이 쌓이면은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많은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상가 투자는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대출도 잘 나오고 공실 리스크는 있지만 우량 임차인이 들어오면은 높은 월세가 가능합니다. 또 임차인들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입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수리나 인테리어에 대해서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가를 피해야 되고 어떤 상가를 투자해야 되나요? 피해야 되는 상가는 대표적으로 신도시 분양 상가예요.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 미리 들어가서 선점을 하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상권 형성을 시키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신도시 분양 상가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주인이 한 두세 번 탈바꿈 해야 이 상권이 잡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신도시 분양 상가 잘못 분양 받았다가 싹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복합 쇼핑몰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 밀리오레 같은 쇼핑몰 1-2층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3-4층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공실이 많은가 하면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아요. 1층이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과거에 동대문에 있는 복합 쇼핑몰을 제가 분양가 1억 5천 정도 되는 거를 여러 번 유찰이 돼서 경매에서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한 700 몇십만 원의 낙찰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양가 1억 5천 정도 되는 거를 제가 한 700 몇십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낙찰 받고 보니까 관리비가 한 700만 원 정도 연체가 돼 있었고 1년 이상 장기 공실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겨우겨우 한 1,000만 원 정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팔아서 기뻤던 거지 돈 벌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뭐 돈 번 거는 한 2-300 벌었을까요? 근데 뭐 제가 들인 수고에 비하면은 제 인건비를 건지지 못했죠. 그냥 경험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떤 상가를 투자해야 할까요?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거기서도 핵심적인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강남이나 마포에 있는 연남동 이런 데가 괜히 좋은 게 아닙니다.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1층 상가가 좋고, 비싸지만 이런 게 비싼 값을 하는 거예요. 고층으로 간다고 하면은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사용 목적.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으로 쓰겠다, 키즈카페를 하겠다 이런 식의 목적이 뚜렷하면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냥 싸다고 고층을 구매하는 거는 정말 별로예요. 상가 투자는 현재 인기가 좋은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싸다고 구매하는 거는 굿물이고요. 아파트는 살까 말까 헷갈릴 때 그냥 사도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상가는 확신 없이 살까 말까 망설여지고 헷갈리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사지 마세요.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상가 투자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상가 투자가 위험한 거는 분명히 알고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상가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행복한 재테크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